네, 오늘 전문가들 주로 보합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보합이 3명, 상승이 1명, 하락장 1명입니다. 먼저 바로자산운영의 윤정식 이사는 하락장 예상하면서 자동차 및 조선 업종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AJ 인베스트먼트의 이재규 대표 보합권장 예상하면서 LG 이노텍 주목하고 있고요. 다울투자증권의 이성웅 차장 보합권장 예상하면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를 관심주로 꼽았습니다. 신한금융투자 서면 지점에 이호석 연구원 역시 보합권장 예상하면서 휴림 로봇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전경제연구소 김태성 이사 상승장 예상을 하면서 삼성바이오로직스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두 분 전문가와 함께 화상으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자산운용의 윤정식 이사, AJ 인베스트먼트의 이재규 대표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두 분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윤정식 이사님, 어제 차익 매물이 좀 나오면서 하락세를 보였는데요. 자, 어떻게 접근을 하면 좀 좋을까요? 네, 우선 차익 매물은 오늘도 좀 나올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하지만 어제도 그렇고요, 그제도 그렇고요, 차익 매물이 나오더라도 시장의 변동성이 크지 않았던 그런 부분들, 그리고 차익 매물이라는 게 밑으로 강하게 매도를 하지 않고 이 매도가 시가에 영향을 상당히 좀 제한적으로 주면서 매도가 나오는 부분들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지수에 큰 영향을 받는 뭐 손절 물량처럼 굉장히 뭐 하방으로 영향을 받는 그런 물량이다라기보다는 어느 정도 일정 부분 올랐던 부분에 대한 살살 매도가 나오는 차익 매물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제가 하락을 전망하기는 했지만 이 하락에서 뭐 많이 지수가 빠진다기보다는 뭐 소폭 하락 정도, 그러니까 보합에 가까운 그런 하락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차익 매물이 월요일과 화요일 나온 모습들도 기관 중심으로 나오긴 했지만 급하게 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어제 차익 매물이 상당히 좀 많이 나왔다는 점,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오늘 차익 매물이 지속적으로 나올 가능성은 높지만 차익 매물은 어제보다는 좀 감소하고 여전히 매도는 살살 좀 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미국 증시가 하락을 했다라는 점은 국내 증시에는 분명히 부담이 되는 부분이 있지만 미중 갈등이라는 부분이 어제 국내 증시 장중에도 부각이 됐었거든요. 그렇지만 하락은 상당히 좀 제한적이었다라는 점,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국내 증시는 여전히 이 견고한 그런 모습이 나타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수 조정은 상당히 좀 제한적인 모습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고요. 환율 같은 경우도 뭐 오르더라도 떨어지더라도 지금에서 큰 변동이 좀 없을, 지수와 비슷한 그런 변동이 상당히 좀 작아진, 낮아진, 변동성이 낮아진 그런 시장과 환율의 모습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고요. 그래도 여전히 수급이 좋고 반등하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특히 외국인이 매수하는 섹터들을 살펴보면 그런 힌트들을 좀 얻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외국인이 최근에 가장 많이 사는 섹터가 전기전자고요. 두 번째가 운수 장비입니다. 이 전기전자 같은 경우는 뭐 반도체와 2차전지 두 섹터 다 이 실적에 대한 기대감들을 가지고 있고요. 운수 장비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지수는 보합권에 갇혀 있을지 몰라도 실적이 개선이 기대가 되는 이런 섹터와 종목들은 충분히 상승 가능한 그런 시장 환경이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실적 개선이 되는 그런 종목과 섹터들 위주로 투자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차익 매물이 나오겠지만 이 차익 매물이 시장에 큰 변동성을 미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을 하시면서 보합에 가까운 하락 예상을 해 주셨습니다. 다음 이재규 대표님, 자 7일 만에 이제 하락세인데요. 어떻게 접근을 하면 좋을까요? 네, 최근에 이제 어제 오늘 해가지고 미중 갈등이 계속해서 강하게 부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 이게 좀 시장이 올라오려고 하니까 또 안 좋은 내용이 나오는구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실질적으로 미증시도 그렇고 국내 증시도 그렇고 하방 경직은 계속해서 보이고 있습니다. 나스닥 같은 경우는 오히려 양봉 마감이 됐다라고 된 상태고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큰 부담을 가질 필요는 없지만 일단 오늘 아침에 좀 보니까 환율이 계속해서 좀 올라와 있는 상태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아주 강하게 우리나라 시장이 올라간다라고 볼 수는 없는 상태고, 다만 그렇다라고 해서 우리 시장이 뭐 6월 달이나 5월 달처럼 낙폭이 굉장히 커질 가능성은 매우 낮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은 뭐 6월 달이나 5월 달처럼 시장이 하락을 하더라도 모든 종목과 모든 업종들이 강하게 밀린다라기보다는 그중에서도 이제
수급이 잘 들어오고 뭐 실적 모멘텀이나 성장성이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뭐 시장을 역행하면서 올라가는 형태의 그러니까 종목별 장세가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미중 갈등이 해결이 되고 완화가 되면 가장 좋겠지만 그렇게 진행되지 않는다라고 하더라도 시장 내에서 강력한 섹터들은 계속해서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뭐 시청자분들, 투자자분들께서도 지금 시장은 어떻게 보면 이미 바닥은 나왔다라고 보여지는 상태이기 때문에 너무 보수적이나 너무 비관적인 매매보다는 그래도 어느 정도 적극적인 투자를 통해서 뭐 상반기 때 좀 고생했었던 부분들을 만회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너무 큰 부담을 가질 필요는 없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다음 관심 종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정수 기자님. 네, 이 두 가지 섹터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공통점은 있죠. 제가 전일도 그렇고 전전일도 그렇고 수급이 가장 잘 들어오는 섹터가 전기전자와 운수장비다라고 이 업종을 말씀을 드렸었는데 운수장비 중에서도 대표적으로 이 자동차와 조선 이 두 섹터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자동차 같은 경우는 현대차와 기아 두 종목 모두 다 글로벌 판매량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국내에는 뭐 기아는 증가하고 현대는 좀 소폭 감소하긴 했지만 압도적인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글로벌 판매가 증가하고 있다라는 점 상당히 좀 고무적인 부분이 2분기 실적은 뭐 당연히 좋았습니다. 뭐 인센티브도 감소했고요. 전략 차종들 위주로 마진율 높은 이런 차종에 대한 판매를 좀 몰아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면서 마진율은 좋아졌는데 여기에 판매량까지 올라간다라면은 금상첨화죠. 근데 이 판매량이 이 올라가고 있다라는 점은 현대차와 기아 이 자동차 업종에 상당히 긍정적인 부분이다라고 보여집니다. 여전히 대기 수요가 많기 때문에 뭐 인센티브 적을 거고요. 전략 차종들 위주로 좀 많이 나갈 가능성은 높습니다. 그런데 이 마진율이 좋은 차를 좀 더 많이 팔 수 있는 환경이 되었다. 그렇다라면은 매출액과 영업이익과는 계속적으로 좀 좋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지고요. 조선업종 같은 경우는 또 이제는 어려운 시기에서 좀 해가 뜨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주는 들어왔지만 실적이 안 좋았죠. 조선업종의 그 리드 타임이 한 2년 정도 됩니다. 뭐 좀 더 긴 업종 선종들도 있지만 한 1년 정도 설계하고요. 그리고 배에 붙이는 그 판을 자르고 붙이고 이 생산하는데 1년 이상이 걸리기 때문에 20년도에 수주 받았던 물량들이 이제 2분기까지 실적이 좀 나왔고요. 20년도는 수주 암흑기였습니다. 그런데 21년도부터는 수주의 질이 좋아졌는데 그 수주의 질이 좋아진 부분이 22년도 하반기부터 나타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22년도 하반기에는 턴어라운드를 할 가능성이 높고요. 23년도부터는 이익단이 좋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실적이 개선이 되는 이런 부분들의 포인트를 맞춰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동차와 조선업종 관심 업종으로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다음은 이재규 대표님. 네, 저는 오늘 그 LG 이노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전자기기에 대한 수급이 좋은데 LG 이노텍이나 뭐 삼성전기도 같이 수급이 계속해서 개선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LG 이노텍 같은 경우는 광합사업부, 기판사업부 그리고 전장부품사업부가 있는데 광합사업부 같은 경우는 뭐 카메라 모듈에 대한 매출, 고마진으로 이제 부품이 들어가는 상태이기 때문에 애플사에 대한 매출이 계속해서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기판사업부 같은 경우는 이제 스마트폰 메인 기판 사업부, 그러니까 수익성이 안 좋았었던 사업부를 정리하고 지금 이제 뭐 시스템 인 패키지라든지 그리고 통신 패키지 쪽으로 이제 기판 사업을 벌이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메리트가 계속해서 부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최근 아직까지는 적자가 나고 있는 부분이지만 이 전장 사업부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차량용 반도체에 대한 수급이 계속해서 개선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동차 판매에 대한 출하량이 늘어날 경우에 LG이노텍 같은 경우는 광합 사업부와 기판 사업부와 그리고 전장 부품 사업에서 전체적으로 골고루 성장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장에서 수급도 어느 정도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고 기업 자체의 성장 모멘텀도 분명하기 때문에 LG이노텍이라는 기업에 대해서 시청자분들, 뭐 투자자분들께서도 관심 있게 보신다면 좋은 결과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각 사업부의 실적 성장이 예상되는 LG이노텍 관심주로 분석을 해봤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